새로 모드도 지원이 되는구나. 웹이 처음에 화면에 안 뜨나? 누구야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가 봐요. 곧 티켓팅이에요? 오늘인가 티켓팅? 티켓팅 오늘인가? 오늘이에요 티켓팅? 아, 목요일? 이틀 뒤네. 3일날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오랜만입니다. 오랜만 아니지, 전에도 얼마 전에도 했었지. 그치, 단체로. 아니 되게 이렇게 온 거는 최근에 이제 했던 외부 작업들 관련해서 이제 좀 이야기도 좀 하고 저 뒤에 아마 박지민일 거예요. 찐 라이브 오랜만이에요. 그러네. 아니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스테이 얼라이브도 나왔었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. 스테이 얼라이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? 콘서트 기대된다. 아, 콘서트 기대되죠, 저도. 거의 2년 반 만에 한국에서 하는 건데. 한국 콘서트 너무 기다렸습니다. 아, 근데 막 환송금지랑 이래가지고. 좀 아쉽긴 하지만 뭐, 할수 있다는 거에. 스튜디오 투어요? 저번에 한번 하지 않았나 봐. 지금 머리 좀 많이 길었죠. 또 언제 길러보나 싶어가지고 길러보고 있는데.
공부 때문에 콘서트를 못 보신다니,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. 콘서트 재밌을 텐데 준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, 저희들. 한국 콘서트 너무너무 기대했어. 콘서트 첫 도전 이런 분도 계시고. 티켓팅. 아, 이번에 또 특히나 또 인원이 좀 줄어가지고.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, 티켓팅 할 때. 조금 차분하게 해도 될것 같아요. 긴장하는 비법이 있나요? 그냥 뭐 그냥 평소대로 메뉴 고른다 생각하고 이제 티켓팅 내일이 시험 내일이 3월에 시험을 치나? 아니 오늘 이제 스테이 얼라이브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. 그거 하고 나서 뭐 딱히 뭘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방탄 좋겠다. 방탄 콘서트 갈수 있어. 저희는 매번 가죠. 스테이 얼라이브 뭐 정국이랑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 작업은 꽤 예전부터 좀 했었던 것 같았는데 이게 릴리즈되는 시점이 언젠지를 잘 몰라가지고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냥. 만들고 멜로디 이래저래 이제 뭐 쓰고 받고 해가지고 이따가 릴리즈 날짜가 딱 찍히면서 가사를 쓰기 시작했죠. 그게 가사를 미국에서 썼던 것 같은데 미국 도착해가지고 그 LA 콘 전에 비행기에서 쓰고 비행기에서 두개 했었죠. 그 걸어온 마이 드림이랑 이거랑 걸어온 마이 드림스는 좀 빨리 릴리즈가 되는 편이었어가지고 거의 가자마자 다음날 녹음을 했던 것 같은데 걸어온 마이 드림스도 도착해서 다음 날인가 녹음했던 것 같고. 생일날 뭐 하냐고요? 생일날 다음 날이
공연이라 뭘 못할 것 같은데. 이거 가사는 그 스테어 라이브 가사는 다 제가 쓴 건데, 아무래도 그 웹툰이다 보니까 그 스토리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한뭐 3화, 4화까지 보고 썼던 것 같은데. 약간 그 만화 OST를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. 제가 피곤해 보인다고? 저안 피곤한데. 조명 때문에 그런가? 비하인드를 풀어달라고. 비하인드가 뭐였지? 아, 일단 뭐 정국이가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이 노래를 쓸 때도 약간 키가 이 벌스랑 약간 벌스에 맞추면 이제 후렴에서 키가 너무 너무 높아져 버리고, 그 후렴에 맞추면 또 벌써 낮아지는, 좀 되게 이 왔다 갔다가 많은 곡이었는데, 뭐 정국이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그냥 녹음, 그때 제가 미국에 더 체류하고 있을 때였는데, 정국이가 녹음할 때는 어쨌든 혼자 녹음해가지고 보내줬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. 그래서 믹스 넘기 이전까지 계속 들으면서 편집하고 하는데,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재녹음도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갔어요.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, 정규가. 참 재능이 많은 친구죠. 요즘 근육 트레이닝 하고 있네요. 저 웨이트는 계속 하고 있죠. 근데 생각보다 막 이렇게 잘 자라지는 않네요. 뭐 체중 관리를 해야 돼가지고 좀덜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콘서트 준비는 계속 하고 있어요. 저희 연습도 계속 하고 있고. 그리고 3월이면 아직까지는 조금 쌀쌀한 날씨일 거라서 안 다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, 좀 다른 나라를 또좀 방문을 하고 싶어요. 진짜 상황이 딱 좋아져가지고. 이번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좀 평소 주근 기장 사이즈보다는 좀 작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, 그리고 여러 가지 한다고 들었어요. 무슨 극장에서도 뭐 보고, 그러니까 2년 반 전을 생각을 해보면 막 엄청 막 행사도 많고 했던 것 같은데, 2년 반 사이에 참뭐 많이 바뀌었네요.
콘서트 못 가면 죽은 분이잖아. 아니에요. 온라인으로도 볼수 있고 하잖아요. 베가스 콘서트요? 베가스 콘서트 좀 기대돼요. 거기 스타디움 새로 지은 레이더스 스타디움 엘리지안트인가? 너무 멋있더라고 스타디움 자체가. 지나가면서 봤었어요. 스테어 라이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만 콘서트 이야기밖에 없네. 오늘 녹음했냐고? 아니요, 녹음 안 했는데. 제일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구나. 오빠 어쩔 TV 아냐고요? 알아요, 어쩔 TV. 봤어요, 그거. 저쩔 TV, 어쩔 TV, 뭐 이런. 스테어 라이브 인더숲에서 작업한 건가요? 네, 그거, 그때 작업을 하던 곡이죠. 근데 전곡이 멜로디는 안 들어갔어요. 본보야지 시즌 5를 찍는다면 어쨌든 해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? 본보야지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촬영을 하던 거니까. 양성우 건강이 나빠졌냐고? 아니 저 똑같은데 평소랑. 곡을 만든 계기 스테어 라이브는 그냥 곡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거죠. 피부에 뭐 쓰냐고요? 저는 로션 하나 바릅니다. 스킨도 안 발라요.
저도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나라 다 가고 싶어요. 진짜 다 가고 싶어요.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시길 바랍니다. 티켓팅이 내일인가? 모레 아닌가? 오빠 점점 젊어지는 중. 서른입니다. 그렇게 나이 들지 않았어요. 6학년 올라가는데 응원을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겠죠, 그죠?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6학년 생각해 봐야 할 듯이 그런데 브라질은 딱 12시간 차이 나니까 새벽 다 하시겠네요. 머리를 더 기르라는 분이 계시고, 머리를 좀 자르라는 분이 계시고. 좋아. 생일이 같으신 분도 계시고. 십자인대 수술하고 재활하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. 진짜 재활 잘하셔야 됩니다. 파이팅 하세요. 진짜. 십자인대면 그래도 운동 갈 수가 많지는 않을 테니까 잘하셔야 돼요. 십자인대 다시 또 나갈 수가 있으니까. 학교에서 숙제하실 분들은 얼른 가세요. 제일 중요하지. 저는 컨디션이 다 돌아왔어요. 저는 양성이었던 거의 한세달 지났는데 저는. 이거 뭐 각자의 뭐 부주의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워낙 다들 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.
인스타그램 사진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어떤 걸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고, 피드 꾸미기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, 사진을 진짜 잘안 찍어서 평소에. 되게 그 인스타의 그 감성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. 어려운 것 같아요. 홀리는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. 홀리는 매우 잘 지내고 있어요. 멤버끼리 인스타 이야기 가끔 하죠. 그 호비. 애들이 호비 진짜 잘한다. 이런 이야기 하고. 제가 이제 운동을 할 시간이 돼가지고, 30분까지만 딱 하고,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홀리 아직도 저 밟고 댕기냐고요? 네. 집 가면 막그 산책 가서 옷 물고 오는데 맨날 옆에서 자요, 제 옆에서. 운전할 때 자신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? 운전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. 흠흠. 슬 인사를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군요. 아직 밥안 먹었습니다. 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. 어제 좀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단식하고 있었어요. 요즘 커피는 다 디카페인 위주로 먹고 좀 피곤하다 싶으면 되게 연하게 타서 먹죠. 아, 운동하고 뭐 먹지? 네, 오늘 30분 됐습니다. 아, 여러분들과의 대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마파두부 덮밥 맛있겠다. 아무튼 저는 이제 예정된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잠깐 여러분들 보려고 왔었어요.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콘스티케이팅 잘 하시고요. 부디 다들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 생일 때또 봐요. 또 생일 때 올게요. 안녕.